안녕하세요, 김지영입니다. 오늘은 그 SPSS 파일을 엑셀 파일로 바꾸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SPSS 프로그램이 없다고 생각될 때 말인 거죠. 먼저 요 사이트 주소를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. pspp.benpfaff.org 뭐 기억해 두시고 그 사이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예, 여기서 찾아보기 해서 파일을 여는데요. 제가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서 요거를 연 다음에 트랜슬레이트 하면 요 사이트로 보냅니다. 요거를 파일을 보냈다가 연결 중이 되겠죠.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. 그 지난다음에 됩니다. 그럼 이거를 컨트롤 A 해서 컨트롤 C 합니다. 다시 엑셀 파일로 갑니다. 이건 이제 지우고 여기다가 컨트롤 V 하겠습니다. 지금 제가 아이고 이게 아니죠. 다시 요거를 컨트롤 A 한 다음에 컨트롤 C. 예, 클립보드로 갖다 붙이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. 전환되는데 좀 시간 걸린 것 같고 다시 요리 가서 엑셀 파일에 가서 여기다 컨트롤 V 하겠습니다. 그럼 이렇게 나와요. 그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A 쪽을 엑셀에 있는 데이터에 가면 텍스트 나누기가 있어요. 이게 다 콤마로 구분되어 있거든요. 그럼 다음 가서 쉼표로 이렇게 안돼 있는데 이렇게 쉼표를 가지고 해주면 이렇게 갈라진 게 보이죠? 다음에 이제 마침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. 그리고 원하는 자료가 됐어요. 이거는 각자가 이제 다른 이름을 저장하기에 합서 만들면 되겠습니다. 아주 간단하시죠?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파일이 한 5메가 정도 되는데 한 20초 내로 다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.